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수요일 오후 7시 48분입니다. 그 전번 시간에 내가 그 능력 바로 여기 바로 전까지 했죠. 그래서 전번 그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먼저 그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내가 그 샤오미 폰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 폰을, 샤오미 폰도 계속 사용은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샤오미 폰은 이제 전화기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이 유튜브 녹화를 할 때는 삼성 폰으로, 삼성 갤럭시 폰으로, 유튜브 녹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화하는 게 바뀌었죠. 그래서 좀 이게 예전보다 좀 그, 다르게 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능력이라고 나오잖아요. 능력. 전번 시간에 바로 여기 전에서 이제 중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작 14살 때에 프랑스로 시집 와서 퇴자비가 되었기 때문에 모국에서 지적인 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했다. 모친 마리아 테레지아는 16남매를 낳고 정치 경무에 시달리느라 아이들에게 충분히 신경을 써주지 못했고,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머니인 이 마리 테리지아는 16남매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서양에도 이렇게 그 자식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 옛날에는 아주 조언을 했단 말이죠, 일찍. 그러니까 사람이 그 생명이 짧다 보니까, 사람이 인생살이가 짧다 보니까 결혼도 일찍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일찍 해서 그 갱년기가 와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낳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낳게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이 뭐 피임법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낳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낳는 거죠. 정치 경무에 시달리느라 아이들에게 충분히 신경을 써주지 못했고, 11여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창 유학일 때에는 7년 전쟁을 치르느라 특히 더 바빴다.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은 교육 담당에게 맡겨두기만 하고 일정 기간마다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니까 16남매 중에 11번째가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다, 그거죠. 16남매 중에 11번째가 이 이제 사형당한 마리 앙투아네트다, 그거죠. 게다가 마리아 테레지아가 마리 앙투아네트를 직접 양육할 시간이 있었다 한들, 제대로 했을지 의심스러운 것이 그녀는 자식들을 심하게 편애하는 어머니였고, 때문에 사이가 좋은 자식들도 있었지만 거의 일평생 사이가 매우 나빴던 자식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어머니가 굉장히 자식들을 편애했다는 겁니다. 아주 사랑을 듬뿍 주는 자식은 듬뿍 줬지만은 아주 굉장히 미워하는 자식은 또 미워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프란츠 1세는 그저 자식들의 응석을 받아주기만 하는 예스맨 아버지여서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집안 단속에 신경 써야 할 부모가 무관심하니 서로 총애를 얻으려 싸워대는 언니 오빠들과 경쟁하기에 너무 어린 앙투아네트는 모든 면에서 방치 삼켰다. 그러니까 그 어려서 그 하도 뭐 자식들이 많이 많으니까 16남매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16남매를 전부 다 뭐 참 애지중지 사랑을 줘서 키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더러 귀여워하는 자식은 귀여워하겠지만 저게 저놈의 왼수 이런 식으로다가, 그 전에 우리 옛날 노인 애들도 그랬잖아요. 옛날 노인도 자식을 많이 기르고 하면은 자식들이 이제 막대를 쓰고 울고 하려면 저놈의 왼수 이러고 그랬잖아요. 서양도 그런 식이 된 거죠. 이제 자식을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아유 저놈의 왼수 이제 왼수 덩어리라고
그런 식인 거죠. 그러나 마리 앙투아네트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녀를 가르친 이들 모두가 탄복을 맞이 않았다. 비네스의 가정교사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으나 열의가 부족하다고 탄식했고, 이후 교육을 맡게 된 빈 대주교는 모친과 같은 놀라운 지성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집중력도 낮았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별로 없어서 유년기의 교육은 큰 성과가 없었다. 문제는 부모가 이를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 프랑스에 시집가기 전에야 막내딸이 일자무식 상태임을 알고 뒷목 잡은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앙투아네트가 떠나기 전 수일간 단둘이 지내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고, 이후에도 측근인 메르시 백작을 통해 마리 앙투아네트의 하루하루를 전해듣고 자주 편지를 보내어 위로하고 교육하려 했다. 참고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마리아 테레지아의 말과 시고모 3명, 루이 15세의 딸들 아델레이드, 빅투아르, 소피의 말을 듣고 뒤발이 부인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어쩔 수 없이 딸을 설득했던 일화가 유명하다. 뒤발의 부인 항목을 참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일자무식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그래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너무 그 형제가 많은 그 참 가정에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1700년대의 사람인데 1700년대에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질 않았어요, 자식들을. 그러니까 일자무식 상태였다고 그러죠. 내가 그 이승열이가 일자무식이라는 오해를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공장 생활하니까 이 공장 생활하면 남이 우습게 봐요. 하다못해 공장에서도 나는 이 공장 뼛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이 시간에 말하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 공장에 가면 이랬잖아요. 뭐, 계장, 반장, 과장. 이런 그, 공장의 이 벼슬들을 난 우습게, 그게 뭐 벼슬이나 이렇게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시켜줘도 안 합니다, 그런 건. 응? 시켜줘도 안 해요. 그런 그 공장의 하찮은 직책 이런 거 시켜줘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공장에서 어떤 직책 하나 못 갖고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바로 그 내가 이 유튜브 시간에 내가 잘 이 개인적인 이런 직장 얘기는 안 하는데 요즘엔 좀 이번엔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 바로 상관인 그 문과장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문과장 이렇게 불렀는데 성씨가 문씨야. 그런데다가 이제 과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었어. 그러니까 말이 과장이지 하나의 작업반장이나 다름없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장이 그 사람을 아주 그 잘 봐가지고 그 사람한테 과장님, 이 과장이라는 직책을 맡기고 늘 사장이 그 사람한테 문과장님 아주 깍듯이 그렇게 문과장님 이렇게 불렀다고. 그 사장이 그 사람을 그렇게 편애를 했어요. 근데 그 공장이 결국은 문을 닫았는데, 폐업을 해서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그 문과장이라는 사람이 나를 보고 늘 그랬어. 일자무식이다 이거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여러분, 내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일만 하는 이승열 이름만 보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공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할 때는 그저 얘기를 해봐야 일하는 얘기 그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일자무식이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그 집을 나와가지고 강원도에서 집을 나와가지고 나도 여러 가지 그 직업을 전전했는데, 예전에 내가 수원에 있을 때 고무공장 다녔던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수원 그 삼성전자 단지 부근에 있는 고무공장에 다녔던 그런 얘기도 내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기는 내가 어떻게 알고 갔었냐면은 노동부에 가면은 이렇게 그 취업발선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부에 가서 이 취업발선 해주는 곳에서 이제 취업발선을 받아가지고 갔단 말이요. 거기가 바로 이제 그 삼성전자 단지 부근에 있는 고무공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고무제품 만드는 데였거든요. 이 전자제품에도 고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하니까 이제 이력서를 써서 제출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력서를 뭐라고 썼냐면은 가보니까 공장이 아주 이 고무 타는 냄새 뭐 이런 게 아주 그냥 연기가 자욱하고 이 고무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야, 여기서 뭐 제대로 지금 내가 제대로 내 학력을 이력서에다 쓰면은 오히려 그게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학력란에 뭐라고 했냐면은 무학이라고 썼단 말이오. 무학. 아마 그런 원인이 있었던지 계속 이렇게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이래. 예. 그래서 이 문과장이라는 사람이 나보고 늘 그랬어요. 저게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무식이다. 늘 그랬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한자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한자를 한 만자 이상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어? 그것뿐입니까? 영문도요. 영문도 웬만한 문장은 내가 다, 지금 뭐 영문 번역, 뭐 구글을 돌려가지고 영문 번역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번역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자체적으로 영문 해득을 합니다, 내가. 말만 영어로 못한다 뿐이지, 문장은 다 해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세계사, 국사 거의 다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을 보고 일자무식이다. 그렇게 날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너무 모함하고 그러지 마, 깎아내리지 말라고 해요. 나는 원래 이 공장 생활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가 그 강원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뭐 공장 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이 공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공장에서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 공장이라는 걸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지 공장 자체를 내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걸 알고. 원래 내가 그래서 공장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일자 무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루이 16세는 호인에다 자신 때문에 여론에 시달리는 아내 마리의 부탁을 거의 다 들어주었는데 이에 우쭐해진 마리가 남편을 어리석은 사람, 바보 등으로 부른다는 말을 마리아 테레지아가 전해 듣고는 이를 엄히 꾸짖었던 일도 있다. 즉 왕비가 존경하지 않는 왕이 과연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의 행동부터 고쳐라. 이게 루이 16세가 마리 앙뚜아네트의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인 자기 남편을 부를 때 어리석은 사람, 바보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도 아마 그렇게 불렀었던 모양이죠.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도 남편을 바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아마 불렀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장모가 이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혼을 내더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가 부인 스스로가 남편을 이렇게 존칭을 써서 불러주고 이래야지. 부인 스스로가 남편 보고 저게 바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부른다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그 왕을 도대체 뭘로 보겠느냐. 앞으로 절대 그렇게 남편을 부르지 말라 이렇게 혼을 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부인부터가 남편을 이렇게 존칭을 써서 이렇게 불러줘야
그 나라 국민도 왕을 존경하는 것이지. 왕비 자체가 왕을, 아, 저 바보, 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부른다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왕이라는 존재를 뭘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모가 그걸 보고 딸이 그렇게 남편을 부르는 걸 보고 장모가 이 딸한테 꾸짖었다는 거죠. 이렇듯 마리아 테레지아는 시집 보낸 마리 앙투아네트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신경을 썼기 때문에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도 매우 두려워했다. 루이 16세와 관계가 지지부진해 아이가 생기지 않는 데 대해 우리말로 치면 이번에도 대자연이 찾아왔다는 식의 사생활 사찰성 보고까지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올라갈 정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내가 말이죠, 공장에서 내가 핍박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공장이라는 걸 자체를 좋아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지금 뭐 한 80살 먹은 사람인데 뭐든 어디 가서 경비를 하나 봐. 그 사람 사위라고 할 때 내가 또 오해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승열이의 장인이 되려면은 90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한국 나이 몇 살이죠? 67세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닭띠, 57년생. 67세인데, 67세 먹은 사람의 장인 노릇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9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고작 80줄에 있는 사람이 내 장인 노릇을 한다? 그럼 뭐 애가 애를 낳았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내가 나이가 안 들어 보인다네. 나이가 안 들어 보인다고 뭐 청년이네 뭐는 개소리들 떠들고 말이지. 내가 또 전형록이하고 똑같다네. 여러분들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전형록이하고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전형록이처럼 또 나이가 안 들어 보인다네. 그리고 왜 어린 왕자 이승환이 있잖아. 가수 이승환이. 이승환이 걔가 또 나이가 안 들어 보여요. 이승환이가 가수 편승엽 있잖아. 편승엽이하고 뭐 국민학교 동창인지 고등학교 동창인지 아마 동창이라고 합니다. 근데 편승엽이 보십시오. 가수 편승엽이는 등치가 이렇게 등치가 아주 듬직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이승환이는 뭐 아주 그냥 그의 호리호리하고 나이가 그렇게 안 들어 보인다고 별명도 어린 왕자잖아요. 그래서 또 뭐 나보고 날 그래 이승환이 같대. 아니 도대체 내가 이승환이하고 뭐 어떻게 닮았나요? 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몰고 가면서 뭐 청년이다 뭐 마누라를 얻으면 나이가 안 들어 보여서 마누라를 얻으면은 10년 정도 이상 차이가 또 나야 된다네. 그런 개소리들을 떠들고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만은 내 마누라가 되려면 될 여자는 50대 중반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50대 중반서부터 60대 중반까지 돼야 내 마누라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에? 그건 내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떤 한 젊은 애가 그러더래. 아니 그 이승열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승열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전부 나이든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네. 아니 그 사람이 어딜 보나 나이가 안 들어 보이던데 그렇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부 나이든 여자들이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좀 철든 그 좀 이렇게 철이든 생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게 왜냐면은 남자가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철이 들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어린 이제 철 모르는 어린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난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그 사람이 어디로 나이를 먹었다는 거야. 그러더래요.
어디로 나이를 먹었다는 거야? 얼굴로 나이를 먹었다. 얼굴에. 어? 고프로는 내가 찍은 거 봤지? 거기에 이 얼굴에 이 반점이 얼마, 반점. 좋게 말하면 반점이고, 나쁘게 말하면 저승꽃이야, 이 저. 어?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름이 많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요즘에 삼성전자에서 말이죠. 앞으로 스마트폰에 4억 화소 스마트 카메라가 탑재가 된다는 겁니다. 4억 화소. 그래서 그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인간의 눈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스마트폰 카메라가 잡는다는 거예요. 아니 벌써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 미국의 고프로를 찍으면은 내 이 얼굴에 저승꽃까지 다 이렇게 아주 3mm 주름 저승꽃 이런 것까지 3mm 나오는데 글쎄 그 나이 어린 애가 그러더래. 아니 그 사람이 나이 어디로 나이를 먹었다는 거야 그러더래. 그리고 내 얼굴을 봐도 걔가 아마 시력이 나빴던 애였던 모양이야. 얼굴을 봐도 이 주름살 이런 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이제 내 얼굴을 봐도 이 얼굴에 주름살 이런 걸 못 보는데 고프로는 미국의 고프로 카메라는 내 얼굴에 주름살, 저승꽃 이런 것까지 다 세밀히 나타냈다. 그걸 보십시오. 고프로 카메라가 인간의 눈보다 더 좋은 겁니다. 인간의 눈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 화소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나온다니까 인간의 눈을 정말 능가하는 겁니다. 사람은 보질 못해도 고프로나 이렇게 액션캠 카메라는 정확히 사람의 그 나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몰고 간다는 게 이게 참 그 나쁜 행위란 말이죠. 아니 몰고 간다고 세상이 몰아집니까? 내가 그래서 자꾸 이 몰고 가는데 쐐기를 박으려고 자꾸 인터넷에서 내가 노인이다 선전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몰고 간다는 행위가 이게 나쁜 행위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 자꾸 몰고 가면은 진짜 해가 서쪽에서 뜨나요?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 이렇게 자꾸 몰고 가면은 진짜 해가 서쪽에서 뜹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아무리 해가 서쪽에서 뜬다 몰고 가도 해는 동쪽에서 떠요. 아무리 이승열이가 청년이다 몰고 가도 주름살은 계속 늘어나고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왜 합니까? 한심한 놈들이죠. 왕비가 되고 사치나 도박 유흥으로 밤새도록 연극을 보거나 무도회를 즐기는 방탕한 생활도 했다. 도박을 좋아했지만 잘 하지는 못해서 빚을 많이 지기도 했다. 단편적으로 보면 비생산적인 퇴폐 문화일 수는 있지만 이는 딱히 그녀가 방탕한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당대의 귀족 문화에 어울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사교육 활동이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왕비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대통령 부인이 골프를 치러 다닌다 그런다고 아니 저 대통령 부인이 사치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나 같은 이렇게 공장 떼기가 골프를 친다면 저놈 사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여자가 골프를 치는 걸 사치한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나 같은 공장떼기 이승열이가 방탄차를 탄다. 몇 억짜리 차를 탄다 하면 사치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방탄차를 탄다 하면 그건 사치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방탄차를 안 타면은 그럼 뭐 걸어서 다닙니까? 방탄차를 타고 경호원을 대동하고 이래야지. 대통령이 경호원도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뭐 길거리에 불량배를 만나서 얻어맞습니까?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사치가 될 수도 있고 사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무도회를 즐겼다. 그다음에 뭐 밤새도록 연극을 봤다. 이런 거는 평범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사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왕비라는 신분으로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사치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현대인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남들과 어울려서 비생산적인 오락문화를 즐길 줄 알아야 하고 설령 자금사정이 위험하더라도 적당히 허세를 부리며 한턱 쏠 줄도 알아야 하듯이 18세기 유럽 상류층 역시 사회생활을 위해 적당히 놀 줄 알아야 했다. 도박을 위해 빚을 졌다는 것 역시 현대인이 보기에는 막장 도박 중독자로 보이겠지만 당대에는 신용카드 결제에 비슷한 감각으로 빚을 지는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 제때 갚기만 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들 지금의 그 현대인들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살았을 그 당시에도 이렇게 신용카드 비슷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외상으로 어떤 물건을 사고 뒤로 이제 갚고 이런 제도가 아마 그때도 있었나 봐요. 도박에서 자주 졌다는 것도 당대의 맥락을 살피면 이해되는 부분인데 당시에는 귀족이라면 이럴 때 적당히 이뤄주면서 놀이 자체를 즐겨야지 돈을 따려고 정색하고 달려드는 것은 천박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노름을 하더라도 왕비 정도의 신분을 가졌다면은 상대방한테 뭐 적당히 져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죠. 너무 그 왕비란 사람이 시시꿀꿀 눈에다 불을 켜고 돈을 달라고만 달라붙는다면 천박하다. 이런 그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뿐만이 아니죠.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 부인이 어디 골프장에 가서 뭐 사회의 뭐 유명한 사람들과 이렇게 골프를 칠 때 대통령 부인이 너무 이기려고만 악착같이 이렇게 달라붙는다면은 그것도 좀 보기가 덜 좋죠. 대통령 부인 정도 된 신분 그 대통령 부인 정도 신분이 된 여자라면은 그렇게 눈에다 불을 켜고 이기려고만 달라붙지 말고 슬쩍 이렇게 져주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된다고죠. 맞는 말이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되고 이렇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으면은 이 아랫사람들과 골프 내기를 할 때 슬쩍 져주는 그런 아름다운 면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당대 유럽 귀족사에서 적당한 사치와 유흥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소위 인싸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물론 유럽 귀족 중에도 마치 수도승처럼 검소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거나 소위 찐따 취급을 당하거나 양자택일이었다. 이건 역시도 현대와 별로 다를 바 없다. 그리고 국왕 부부 중 남편인 루이 16세는 최상류층에서 어리숙한 바보 취급 당하고 있었기에 더더욱 국왕 부부의 적당한 사치가 필요했다. 사실 이 적당한 사치의 기준이 애매하기는 하다. 다시 현대의 예를 들어 사회생활을 위해 적당히 놀 줄 안다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답이 궁색해진다. 그저 본인의 형편과 주변 시선에 맞게 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만이 가능할 뿐이고 정치인, 재벌, 연예인의 적당한 사치 기준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식이냐 반대층이냐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간다. 국왕 부부의 사치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이 사치냐? 내가 이런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뭐가 사치냐, 이를 가르는 기준이 그 사람의 이제 신분,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이제 소득, 뭐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뭐, 10억, 20억씩 버는 사람이다 하면은 한 달에 10억, 20억씩 버는 사람이 뭐, 응? 뭐, 그 유명한 뭐, 로스로이스 자동차를 타고 다닌들 사치, 누가 사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 그, 한 달에 300만원도 못 벌고, 한 달에 200만원 버는 공장대기가 로스로이스 자동차를 탄다? 아니, 그건 사치죠. 그러니까, 이 사치냐, 아니냐의 가르는 기준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소득을 누리고 있느냐, 이걸로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허경영 씨가 여러분 그 허경영 씨 알잖아요. 허경영 씨가 로스로이스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에요. 로스로이스 자동차가 그게 한 대에 10억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10억. 그 차를 허경영 씨가 타는 거예요. 이 허경영 씨가 이 1년에 국가에 내는 세금이 얼마나 내냐면 50억 이상을 낸다는 겁니다. 50억. 어? 1년에 50억을 국가에 세금을 낼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이 1년에 얼마나 벌겠습니까? 한 500억 정도를 번다고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500억 이상을 번다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500억 이상을 버는 사람이니까 아, 로스로이스를 타고 다녀도 누가 저 사람 사치한다고 그러질 않죠. 어.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빚을 내가지고 그런 차를 타보시오. 아, 저거 또라이다. 저거 사치한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치라는 기준이 그 사람의 신분과 소득 이런 걸 보고 이제 사치냐 아니냐 판가름 한다고죠. 또 하나의 문제는 당시 프랑스의 재정 상태가 최악이라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재정은 태영왕으로 유명한 루이 14세의 낭트 칙령 폐지 후 국내 상공업자 대부분을 차지하던 위그노가 외국으로 도피하면서 1차적으로 구멍이 생겼고 그에 더해 전 세대의 국왕들이 줄기차게 벌인 전쟁, 특히 미국 독립전쟁에서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지원한 막대한 재정 지출 때문에 최악으로 치달아 있었다. 여기에 더해 조세 징수권은 징세 청부업자들에게 진작 다 넘어가고 있었고 일찍이 명예혁명을 겪고 정치적 안정과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면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여 날로 성장하던 영국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기근까지 들자 프랑스 경제가 최악이었다. 그래서 당대 왕실의 재정 상태는 역대 왕실 중 가장 검소한 생활을 했던 이들조차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였고 프랑스 백성들의 삶은 그냥 시궁창이었다. 그러니 민중에게 왕실 부부가 의외로 검소하다는 사실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었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왕실, 그 중에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왕비에게 분노가 집중되었다. 여기에 더해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소박하고 심심한 생활이 참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내가 그래서 수원의 그 고무 공장에 들어가서 이력서 썼을 때 무학이다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런 원이 있어가지고 나를 일자무식이다 이런 뭐 비난을 했었나 봐요. 근데 실제는 내가 그렇게 무학이 아닙니다. 내가 정확히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4년제 대학교 3학년 중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고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학 졸업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가 대학 졸업자와 거의 대등한 겁니다. 여러분들 4년제 대학 과정에서 3학년 때 중퇴했다고 생각해 보시오. 거의 졸업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졸업장만 없다 뿐이에요. 내가 그래서 완전히 대학 물까지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뭐 일자 무식이라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내가 한글, 한문, 한문도 내가 만자 이상을 압니다. 내가 저 역사서를 내가 다 막힘없이 읽어 내려간 사람이 한문에 그렇게 기가 막힙니다. 내가 그것뿐만인가요? 아키드메리 내가 영문 해독도 합니다. 내가 영문 독해. 그런 사람을 가지고 뭐 일자무식이다? 공장 생활한다고 그렇게 얕보고 깔보면 안 되는 거죠. 남을, 그러게 아껴도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문과장이란 사람은 날 보고 늘 그랬어. 일자무식이라고. 근데 그 문과장이란 사람은 중학교 뿐이 못 나온, 중학교만 나온 사람이야. 중학교만 나온 사람이 대학 3학년 중퇴한 사람을 보고 일자무식이라고 했다고. 참 웃기는 사람이지, 그 사람도. 여기에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티 소박하고 심심한 생활이 오히려 그들의 평판에 악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있다. 선 왕인 루이 15세까지만 하더라도 왕에게는 정식 아내인 왕비 말고도 공식 애인인 총이가 있게 마련이었다. 왕비가 공적인 자리에서 왕실의 품위를 지키는 역할이라면 총희는 사교계에서 왕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 때문에 왕이 주관하는 연애의 준비는 왕비보다는 총희의 책임이었고 사교계의 이목도 왕비보다는 총희에게 집중되었다. 총희는 왕실의 일원이 아니라 귀족 중에 수완이 뛰어나고 용모가 화려한 여성을 꼽히곤 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하나의 궁녀죠. 궁녀. 그러니까 이 총희라는 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로 말을 하면은 궁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의 사치와 향락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왕가와 왕족보다는 일개 귀족인 총희에게 돌려지곤 했다. 그런데 루이 16세는 여색에 별 관심이 없어 총희를 두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왕이 주관한 연회와 같은 사교 행사의 준비를 총희가 아닌 왕비가 직접 하게 된 결과를 불러왔다. 지엄한 왕가의 왕비가 직접 연회를 준비하는 모습이 서민에게는 그저 왕가가 사치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 책임이 연회를 준비하는 왕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전통적인 왕비처럼 얌전하게 행동하는 걸 원했다고 가정해도 부득이하게 행해야 할 상황인데 심지어 마리는 외향적인 성품이어서 이런 행사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를 즐기는 편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마리에 대한 비방이 강해진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연애를 하지 않으면 왕실이 사치를 부린다는 누명도 쓰지 않고 국가의 재정도 아낄 수 있겠지만 당시 귀족들에게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리는 사교 행사는 정치의 장이기도 했다. 서민들 입장에서야 높으신 분들의 향락으로 보였겠지만 나라의 유력자들이 모여 비공식적인 회담이 오가는 정치 공간이었던 것이기에 그만두기도 불가능했으며 행사 자체의 정치적인 성격도 분명히 존재했다. 근데 이 연애라는 게 말이죠. 연애라는 게 반드시 그 사치와 향락이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윤 대통령과 그 바이든이가 그 미국에서 만났을 때 연애를 벌이잖아요. 그러면 그 연회장에 수많은 그 미국과 한국의 정객 외교관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그 뭐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와인도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그 미국과 한국의 정치 지금 시국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안보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사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서 미국의 그 정부 인사들과 한국의 정부 인사들과 이렇게 한 자리에서 연회를 함으로써 이제 서로 허심탄회한 얘기도 나누게 되고 그러므로서 서로 이렇게 우방의 이 정도 더 이렇게 두터워지고 동맹이 두터워진다 이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그 사치라고만 비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호이징어의 중세의 가을에서도 상세히 다루는 이야기지만
기본적으로 중세, 근세 유럽의 귀족사회에서 근검 전력 또는 수입에 맞춰 지출을 조절한 것은 미덕이 아니었다. 수입의 규모에 맞춰 적절한 지출을 조절한 것은 소시민의 미덕이었고 귀족에게는 그 신분을 입증할 만한 과시적인 소비가 오히려 미덕 또는 귀족 신분의 증거로 여겨졌다. 만약 귀족 중의 귀족인 국왕이 부족한 국가 재정을 염려하여 근검 전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현대인의 관점에서야 똑똑한 왕이다, 명군이다, 훌륭하다라는 칭찬을 듣겠지만 중세 후기, 근세 초기의 관점에서는 왕답지 못하고 촘스러운 모습이라는 비웃음을 사기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면도 있어요. 예, 또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이는 의전이라는 형태로 흔적이 남아있다. 대통령과 같은 국가 지도자가 의식주를 비롯해 각종 행사에서 그 격에 맞는 대접을 받고 또 맞이하는 손님에게 그에 맞는 대접을 행하는 것은 그 국가 지도자가 의전을 행해도 되는 국가 권력을 지녀서만이 아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걸맞는 의전을 행하는 것은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미지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전근대 신분제 국가의 군주라면 이는 더욱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왕에게는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입증해 보일 만큼 화려하고 과시적인 소비가 요구되었고 수입이 부족하고 국가의 재정 상태가 나빠져 지출이 어려우면 빚을 내서라도 왕의 신분에 걸맞는 과시적인 소비를 해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 그러다가는 그 빚을 못 갚아서 왕가와 나라가 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을 텐데 그게 바로 소시민의 사고방식이었던 것이다. 국왕에게는 권력이 있으니 권력으로 해결하면 된다. 장래의 징세권을 팔아서 돈을 미리 땡겨 쓰든지 만만한 귀족에게 적당한 죄를 뒤집어 씌워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든지 교회와의 갈등을 버틸 재산이 있으면 교회 재산을 몰수해버리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돈 빌려준 은행가가 망하든 말든 못 갚겠다. 배째를 해버리는 방법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여러분들 왕이 너무 그 국가 재정 상태를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쫀쫀하게 굴면은 한마디로 이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는 그 비난을 받기 쉽다고 하죠. 왕이라는 권력을 지녔으면은 그렇잖아요. 왕이라는 권력을 지녔으면은 국가 재정이 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돈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죠. 권력을 이용해서. 근데 그런 융통성을 부리질 않고 너무 그 눈앞에 그 재정 상태만 생각해서 쫀쫀하게 군다면은 그게 또 너무 그 쫀쫀한 융통성 없는 방법이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전번에 미국에서 뭐 재정 위기가 왔다 그랬었잖아요. 재정 위기가 와가지고 미 의회에서 뭐 어떻게 해서 했던 해서 재정 위기를 넘겼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미국도 그 부도 위기를 넘긴 겁니다. 그 사실 미국도 빚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미국은 빚이 많지만 왜 그러면 나라가 넘어가지 않느냐 망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미국엔 빚이 많아도 미국에 빚이 많지만 미국은 빚이 많아도 전 세계 통화가 뭡니까? 달러. 전 세계 달러가 전 세계에 돌고 도는 돈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패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러라는 돈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돈입니다. 그 달러 돈이 어디에 돈이죠? 미국의 돈이다고죠. 그래서 미국은 빚이 있어도 그 달러를 말이죠. 그 달러를 적절히 땡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재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떤 위기에 처했다 하면 다른 나라의 재정을 땡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세계적인 그런 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은 달러화를 사용하는 미국은
부도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서도 이제 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수단을 사용하려면 국왕에게 권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정치적 기량이 필요한데 루이 16세기는 그런 기량이 부족했다. 게다가 이미 팔만한 징세권은 다 팔아버렸을 정도로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기까지 했다. 루이 16세의 5대조 루이 14세와 조부 루이 15세는 프랑스의 절대 왕정기를 대표할 만한 과시형 군주였고 이들이 화려한 과시적 소비와 전쟁 등의 과시적 국가 행위에 의해 프랑스의 국권은 이미 더 짜낼 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거덜난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프랑스 혁명이 그 터질 그 즈음에 프랑스 재정이라는 거는 뭐 거의 국가가 프랑스가 망할 정도로 국가 재정이 완전히 이제 거덜난 상태라는 겁니다. 어떻게 뭐 어디서 돈을 땡기거나 끌어올 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가 망할 정도였었죠. 그렇게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 밸런스가 맞으려면 루이 16세는 부유한 귀족을 있는 대로 쥐어짜서 다시 국고를 채우는 폭군이 되어야 할 포지션이었는데 이게 도무지 성격에 안 맞는다는 것이 그의 불행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국가가 망할 정도의 거덜난 상태가 되니까 그 루이 16세라는 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남편 루이 16세가 이 프랑스 이 부자들을 이렇게 이 부자들을 이렇게 죽쳐서라도 이 돈을 빼내가지고 돈을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이 국고를 채우는 그런 폭군 노릇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이 루이 16세가 그런 폭군 노릇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이 16세가 너무나 양심적인 왕이야. 그렇게 너무 양심적인 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불행을 만나는 겁니다.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소비 자체는 프랑스 국왕 부부치고는 상당히 검소한 편이긴 했지만 과시형 군주에게 이대나 시달린 당시 프랑스 왕국의 국고의 상태는 왕실에서 소비를 좀 줄이고 검략하는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루이 16세의 치세는 과시적 소비를 미덕으로 하는 중세적 귀족의 시대가 끝나가고 괴몽주의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시대인 것도 문제였다. 이전 시기라면 당연한 것 또는 왕의 미덕으로 여겨지던 화려한 연애와 과시적 소비가 괴몽 사상가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 그리고 지식인의 영향을 받은 대중들에게 비판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이란 것이 말이죠. 시대적인 그런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적인 그 귀족 시대가 끝나가고 괴몽주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즈음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그런 그 시대가 바뀌는 전환점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그 귀족 시대가 끝나가고 민중의 이 괴몽 시대가 열리는 그 즈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프랑스의 절대 왕정에서 왕은 사치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여 신민들에게 인식시켰다. 예를 들어 프랑스 절대 왕정의 전성기에 누린 루이 16세의 일화들을 보면 귀족들 앞에서 자신이 직접 춤을 추는 공연을 해보이거나 귀족들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모두 보는 자리에서 자신이 식사하는 모습과 같은 사생활까지 공개해 보였을 정도였던 것이다. 즉 당시 프랑스의 사회상에서 왕은 자신의 화려함을 가능한 한 공공연히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입증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사치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루이 16세의 치세였던 근세 후기 프랑스에서 중세 귀족의 시대가 끝나가고 새로운 계몽주의 시대가 태동하기 시작했음을 지적하는 것은 일단 지식인 시민계층의 주축이 되어 일으킨 혁명으로 몰락한 루이 16세와는 달리 비슷한 시기 유럽의 다른 계몽군주들은
오히려 지식인 시민 계층을 적극 양성하여 대귀족과 교회 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강화했다는 점에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배경을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루이 16세에게는 지식인 계층 출신으로 우수한 경제학자나 재정 전문가인 안 로베르 자크 튀르고 자크 네케르, 에티엔 드 브리엔, 샤를 드 칼론이 있었으나 이들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 더 나아가 루이 16세는 귀족과 교회의 반발을 이기지 못해 과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만약 작정하고 이들을 찍어 눌려서라도 세금을 매기려고 했을 경우 부르주아 계층이 주도권을 갖게 된 군대는 국왕의 편에 설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고 여겨진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말이죠. 이게 다른 엉뚱한 데로 넘어갔다가 해서 또 페이지가 그렇습니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읽던 페이지를 부분을 읽던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 루이 16세가 조금 더 이 폭군적인 이런 그 모습을 보여서 그때 당시 그 프랑스 귀족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 귀족들을 이렇게 약탈하고 정부가 말이죠. 이 왕이 이 귀족들을 찍어 내려서 세금을 많이 뺐고 이랬더라면은 국가가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거들라서 혁명이 일어날 그런 불운을 겪지 않아도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루이 16세라는 왕이 너무나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고지식하다고 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할까? 너무나 이 양심적으로 왕 노릇을 한 바람에 오히려 그것이 이제 불행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나 이 루이 16세가 너무나 이 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 프랑스 혁명이라는 그런 그 불행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루이 16세가 이 프랑스 귀족들을 이게 착취하고 이래가지고 귀족들한테 돈을 뺏고 이래가지고 국가 재정을 늘리고 아 이랬더라면 이렇게 불행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은 선이 여러분들 이 세상인 말이죠. 선과 악이 딱 이렇게 그 두부모처럼 딱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선악의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 결과가 악행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내가 나쁜 마음을 갖고 악행을 했지만 그 결과가 선행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루이 16세가 바로 그겁니다. 루이 16세가 선한 정치를 했지만 그 결과가 악으로 나타났다 이거죠. 근데 이 루이 16세가 그렇게 선한 정치를 하지 말고 평소에 폭군 악한 정치를 했더라면은 결과는 선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악행이 오히려 선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선행이 바로 악행을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따라서 루이 16세가 새로운 시대의 동력만 잘 파괴했다면 그 조류에 올라타서
상황이 혁명에까지 이르기 전에 당시 프랑스의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할 여지도 있었고, 심지어 일단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초기에는 주로 귀족 세력을 적대시했을 뿐 아직 루이 16세를 우리 왕으로 여기던 혁명 세력에 올라타 입헌 군주제 정도를 받아들이는 대신 왕위는 유지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대귀족과 교회 세력을 꺾고 나름의 왕권 강화까지 시도할 여지까지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기회를 잃고 결국 국왕의 처형과 왕정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루이 16세가 선한 정치를 해가지고 그 결과 이 참 불운한 일이 불운한 걸로 이어졌다. 선한 정치가 불행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이 16세가 그렇게 선한 정치를 하지 말고 악정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불행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어떻게 참 보면 이게 모순적인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6분을 경과했습니다. 4분 전 1시간을 경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단하고 지금이 하여튼 그 다음 이 악명은 다음 회의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갤럭시 카메라로 녹화를 처음 해봤는데요. 계속 앞으로는 샤오미 카메라로 녹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는 삼성 갤럭시 카메라로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오미폰은 전화 받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이 삼성 갤럭시폰은 이렇게 유튜브 녹화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한다 겁니다. 내가 그 액션캠도 있잖아요. 고프로는 이제 중고로 팔았지만 새로 구입한 게 그 DJI에서 나온 그 오즈모 4 액션캠. 그럼 그걸로는 왜 유튜브를 유튜브 녹화를 안 하냐? 그게 왜 그걸로 유튜브 녹화를 안 하냐면은 그 오즈모 액션은 이 여행 가서 이 방랑 인생에서 이 동영상을 찍어서 또 올리잖아요. 그렇게 여행 가서 여행지에서 찍는 카메라지 이 유튜브에 녹화용은 좀 부적당해요. 그게 왜냐면은 그 액션캠은 말이죠. 광각입니다. 주로. 이 광각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서 녹화할 때 이렇게 내 모습을 촬영을 하면 말이죠. 사람 얼굴이를 가깝게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안 전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로는 유튜브 녹화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 액션캠도 좀 이렇게 협각으로 찍을 수는 있어요. 광각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 범위가 좁게 그렇게 찍을 수는 있는데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원래가 이 액션캠은 광각으로 찍어야 화질이 좋지 이렇게 협각으로 당겨서 찍다 보면은 화질이 저하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액션캠으로는 유튜브 녹화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액션캠은 단지 그 여행 가서 여행지에서 돌아다니면서 찍을 때 그때만 액션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처음으로 삼성 갤럭시 카메라로 녹화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샤오미는 그냥 전화 받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이 유튜브 녹화는 계속 이제 삼성 갤럭시 카메라로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수요일 날 평일 날인데요. 평일 날인데 참 여기 보면은 그 많은 부분을 또 리딩을 했습니다. 리딩을 했는데 개인적인 얘기까지 덧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악명이란 부분부터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말이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분량이. 아직도 여러 회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또 마리 앙뚜아네트 다음 회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